안녕하십니까.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2021년 11월 9일 화요일 05시 2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이고요. 오늘 29일차 일정을 시작하는 건데 제 뒤로 배 한 척 보이시죠? 아마 저 배인 것 같습니다. 05시 50분에 이곳을 출발해서 메시나로 향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시칠리아 본섬으로 가는 유일한 배입니다. 저 배를 타고 오늘 메시나로 빠져나간 다음에 거기서 기차로 갈아타서 카타니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타니아 일정이고요. 내일은 이제 드디어 29박 30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베네치아로 가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여정이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살리나였습니다. 현재 시각 11시 54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 벨리니 극장이고요. 네. 지난번에 왔을 때 문이 닫혀서 못 왔어요. 그래서 왜 문 닫았냐고 하니까 브루토 템포 때문에 문 닫았대요. 날씨가 안 좋아서 문을 닫는 벨리니 극장. 네. 오늘 여러 기회 한번 보고 갑니다. 손에 쥐고 있는 거는 티켓이죠. 네. 저희가 12시에 이탈리아로 진행되는 가이드 투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6.5유로. 네. 괜찮네요. 네. 이제 곧 5분 뒤면 시작이니까 한번 둘러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메타 네. 살라. purtroppo non vi dico di sedervi perché del covid non è possibile. Eccoci qua. Vabbè, poi sentite, segna addio gli spartiti delle sue opere. Poi ovviamente lateralmente abbiamo che rappresenta ovviamente si esibirono Maria Callas Maria per il centenario, sì, il centenario della morte di Vincenzo Bellini, ma anche Carlo il cavallo. Carlo il cavallo? Grecia. Mm-hmm. 아, 피스타치오도 있고 노치도 있네요. 페스토니까 파스타에 넣는 거 아닐까요? 바질이 들어간 페스토 디 피스타치오. 맛있겠다.
공항 버스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정면에는 카타니아 중앙역이 있고요. 카타니아 센트럴레. 여기서 버스를 타야 됩니다. 버스 티켓은 여기 카페에서 티켓을 판다고 적혀 있네요. 자, 1인당 4유로 카타니아 중앙역 앞에서 탔습니다. 25분에 한 대씩 있다는 알리부스 12시 8분 출발합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가는데 25분? 내 생각이야.